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올해 광주여자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2학년 동아시아사 수업을 맡게 된 윤민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전에 첫 수업이니까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해야 되죠? 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드리는 꽃 선물이고요. 선생님은 매주 3시간씩 이 동아시아사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메일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2학년 6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봤겠지만 못 본 학생들도 있으니까 잠깐 선생님의 얼굴을 공개를 하면 고등학생이 많겠죠. 공개를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하고 1년 동안 함께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얼굴 다시 지우고, 자, 1년 동안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는 수업은 즐겁고 활기차게, 그리고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에서 정답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역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 삶에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같이 좀 더불어 했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줘야 수업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원격 수업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아까 봤던 메일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주면 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우리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서 나아가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지금 현재 2학년 때까지 독서가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기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관련 독서를 읽는다면 독서 후에 독서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6반 학생들은 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담임이니까 다양한 독서를 하고 나면 반드시 독서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고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선생님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공부를 단순히 잘하는 것보다도 독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수업에 앞서서 역사에서 바라봐야 될 몇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요. 그 숙제와 관련된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첫 번째는 역사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역사,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이기보다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사실 내에도 주관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다면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아가면 역사적인 판단력,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이긴 한데요. 목표를 또 뭐 다 이룰 수는 없고 그냥 단순히
올 한해 동아시아사의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들의 즐겁게 역사 학습을, 동아시아사 학습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선생님 혼자만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도 그 엉뚱한 이야기 속에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시대 구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역사의 상식인데 역사는 이제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오늘과 내일에 끊어지는 뭐 25일과 26일 자정을 기해서 날짜가 바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지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쭉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끊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를면 25일, 26일을 시간 24시간으로 나눠서 끊어주지 않으면 뭐 이게 25일인지 26일인지 2월인지 3월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 구분의 가장 대표는 뭐냐면 이 구분이에요. 역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역사가 있으면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역사 이전, 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구분 중에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주로 어떤 재질의 도구이냐에 따라서 나눈 구분인데요. 주로 고대사를 배울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석기를 사용하다가 옛날 석기, 구석기, 최근 석기, 신석기, 깨서 만든 깬석기, 갈아서 만든 간석기, 구석기와 신석기를 사용하다가 금속으로 넘어가면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사용되게 되고 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계급이 발생하고 문자가 만들어진 문자가 만들어져야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런 것들의 구분점이 바로 이 시기예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때문에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도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기록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쓰여져 있는 이 역사시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이 역사시대의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한 구분법이에요. 그 생산 주요 생산 물건을 물품을 누군가가 주체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고대 노예 제사에 중세 농노 제사에 근대 노동 운동 노동자에 의한 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동양에 좀 적용을 하면 이 구분법이 너무 크게 막 천년 단위로 흩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다섯 시대 구분을 동양에서는 많이 씁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고 쓰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걸 좀 넓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좀 나눠보면 고대는 삼국이나 남북국시대, 중세는 고려시대, 근세는 조선전기, 근대는 개항 이후, 그리고 현대는 해방 이후를 다루고 있고요. 동아시아사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시대가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 상식은 이제 줄임말로 시를 많이 쓰잖아요. 몇 세기 할 때, 1세기, 4세기, 10세기 할 때 시를 쓰는데 센츄리의 줄임말인 거 알죠? 그래서 세기, 100년을 말하고 센츄리, 100년을 말하고 그래서 1세기는 100년인데 이 1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이냐? 0년부터? 아닙니다. 시간에서 역사의 시간에서는 0년이 없고 1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년부터 100년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 선생님 이런 깜짝 놀랄만한 소리 집어넣네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2001년에서 2100년에 포함되고 있고요. BCAD는 지금 서양을 기준점으로 삼았던 연도인데 서양에서 바라보고 있는 서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를 기점으로 삼아서 Before Christ, Christ에서 기원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AD는 라틴어인데 Anno Domini라고 해서 그리스의 그리스도의 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코로나가 워낙 유행하면서 뭐 BC, AC라고 해가지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아이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진도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그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수능 시험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넓게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학문이 과목이 단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도움되는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1-1-1 단원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1-1-2 단원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 시작은 1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알고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성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자, 동아시아의 사진이죠.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지역이 있는지는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사람들. 아, 참.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학습지를 나눠 줘야 되는데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게시판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학습지를 출력해서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의 범위.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동서로는 동쪽의 일본 열도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티벳 고원까지. 그럼 일본 열도면 여기 있죠. 일본 열도부터 티벳 고원. 이게 황토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높은 고지대예요. 여기를 티벳 고원이라고 합니다. 티벳 고원까지. 남북으로는 남쪽으로는 북부 베트남. 요게 북부 베트남이거든요. 라오스 옆에부터 몽골 고원까지. 여기가 몽골 고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보고 있는 내용이 동아시아입니다. 주요 민족으로는 역사 이래 한민족, 우리죠. 흉노족, 한족, 거란족, 일본 민족, 몽골족, 만주족, 아이누족 등 다양한 종족과 민족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현재 국가로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정도가 될 거고 주로 중국사가 중심이 될 거고 중국, 일본, 뭐 한국사야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서 많이 알았으니까 삼국, 한중인 삼국이 중심이고 그 외에 베트남과 몽골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럼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요소가 한자, 유교, 그리고 불교 중에는 대승불교, 율령, 그리고 조공과 책공의 외교 형식 등이 바로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교과서 11페이지 하단을 보면 더 알아보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캐나다 총리가 추석 인사를 하고 있어요. 추석은 캐나다에선 치르지 않고 있으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제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계 캐나다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추석은 이제 동아시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뭘까요? 한자, 유교, 대승불교, 율령, 조공, 책봉 등의 외교 형식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이 이미 위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어떤가?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굉장히 국가 간의 상호 긴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중일이 하고 있고 했고 베트남이 또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거기다가 구역 내 역내의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우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인적 문화적 교류도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올라온 표만 봐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어떤 지역들이 가장 중요하냐 봤더니 아시아가 63.7%고 그 중에도 중화권 중국의 경제권이
중국 34.2, 중국이 24.8, 아세안이 14.7이에요. 엄청나죠? 나프타는 지금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미국과 캐나다인데 14.7이에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들 간의 긴밀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인적 수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미해결됐고, 영토 주권과 역사 인식의 차이 등이 특히 한중이 사이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가 동아시아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프랑스와 독일도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였다가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간의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공동 역사 교과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역사는 주관적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독일 역사 책에서는 독일 유리하게, 프랑스 역사 책에서는 프랑스가 유리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함께 역사를 쓰자라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역사 교과서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 좋아진 결과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결성체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한중일 이 3국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관계가 좋지 않고, 이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해보고자 만들어진 교과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사예요. 우리가 한국사만 배우다 보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낮추어 보는 때가 많은데, 동아시아사는 그렇지 않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은 한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동의 역사와 가치관, 문화유산 등을 확인한 이후에 서로 간의 신뢰회복,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을 기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동아시아사의 학습 태도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즉 특정한 국가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기 위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몽골과 베트남도 있지만 특히 한중이 3국이 앞으로 향후에 서로 좋은 관계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바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동아시아 학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지금 왜 이런 소리를 넣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잠은 깨죠? 이런 소리 나니까. 교과서 18페이지를 보면 핵심 탐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핵심 탐구 내용을 보면서 한번 방금 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소리를 지워야겠군요. 죄송해요. 자, 먼저 문제가 자료 1부터 자료 4가 나와 있는데, 자료 1부터 4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각각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1을 보면 어때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 내에 교육이 증대되고 있는 모습. 왼쪽에는 수출이, 지금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인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26%, 홍콩 5.8%, 베트남 5.3%, 일본 4.9%, 싱가포르, 인도, 타이완, 막 이런 순이죠. 다음 수입에서 봤을 때 중국 20.7%, 일본 10.5%, 미국 10.1%,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이런 순인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런 자료고요. 두 번째, 소리는 지우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자료 2번, 인적 교류의 증대라고 되어 있고, 지금 2013년, 14년, 15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인적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3국 간의 관광 교류가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크게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자료 3번. 아, 소리 잠깐 소리 나니까
긴장하시고. 네. 소리를 어떻게 다 이렇게 키웠을까요? 자, 자료 3번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5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지금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의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스쿠니가 문제인데, 바로 전범,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 그것도 주요 정치인들이 참배를 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미화와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봤듯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의 총리나 국회의원들이 참배할 때마다 한국과 중국이 항상 항의를 하고 있죠. 뭐 일본은 이게 내정이다, 우리 국가 내 일이다라고 하는데 국가 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범했던 것은 그 침범한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이 좋은 관계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이고 또 소리가 나겠네요. 네, 네 번째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2016년에 있었던 포럼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비전 공유와 그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는 점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 강수량 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를 좀 보면, 지형은 해발 고도 4,500m가 넘는 가장 높은 지역 티벳 고원. 아까 높다고 했죠? 티벳 고원. 어? 네, 아이고. 티벳 고원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는 부채 모양, 고원과 산간 분지, 사막, 구릉, 평원 등 다양한 지형이 보도되어 있다는 거고, 그 혹자는 동아시아의 이런 지형을 네 가지 지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았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는 다양하다. 열대에서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보면 열대 기후도 있죠. 베트남 북부 지역도 있고, 여기 중국의 섬 하이난이라는 섬도 있고요. 그리고 건조지역 기후, 몽골 쪽도 있고, 중국 서부 지역도 있고, 온대. 지금 온대면 한반도 남부와 중국 가운데 있는 일본 가운데 있는 지역, 냉대 기후도 보이죠. 그리고 한대 기후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중에 계절풍까지 같이 불어서 중국의 태평양 연안, 한반도, 일본 열대 등에 영향을 미쳐서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기온이 옵니다. 지리를 배우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아마 통합사회 1학년 때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랭, 춥고 건조한 날씨, 여름에는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장마전선이 나타나서, 지금 보면 장마전선이 쭉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나타나서 여름철에 특히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식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업과 인구를 좀 보면, 생업, 작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온이고요, 또 하나는 네, 비,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요 생업을 좀 보면 지금 연 강수량이 특히 중요해요. 강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식물을 기를 수 있고, 그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생업이 달라집니다. 농사가 되는 지역이고요, 농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연 강수량 400mm 이상,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상이면 농사가 지어지는데 농사도 같은 농사가 아니라 논농사, 벼농사가 있고 조, 보리, 콩과 같은 밭농사 중심이 있는데 연강수량 600m가 넘으면 농농사가 지어지고 밭농사는 400mm에서 600mm 이상. 그럼 어떤 지역이 있냐? 중국의 친인산맥과 화이허강 이남, 한반도 중남부와 일본 혼슈 이남. 자, 이들 강 지역들은 우리 이미 지나간 지도에도 좀 나와있지만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밭농사 지역은 화이허강 이북, 만주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강수량 400mm가 넘지 않는 지역들이 있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면 유목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대싱안링 산맥부터 해서 서쪽으로 뻗은 초원지대와 티벳, 몽골 지역들이 있고요. 뭐 수려버로 지역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목이냐 농경지역이냐가 중요하고 농경지역에서 벼농사, 논농사 지역이냐 밭농사 지역이냐가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업들은 인구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목보다는 인구 부양력,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작물이 나온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들 보면 만주, 한반도, 중국 본토, 일본 열도, 바로 농경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이 나타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유목 지역, 티벳 지역과 몽골 고원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보려고 했던 14페이지까지 다 봤고 마지막에 확인하기가 교과서 19쪽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나라와 지역을 아래 지도에 각각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지도가 나와있죠. 위에는 나라가 나와있네요. 나라 중국. 중국 다 알죠? 여기 중국 지역. 타이완. 타이완 어디겠어요? 타이완. 네. 여기가 타이완입니다. 이 섬. 이거를 타이완을 중국 그들 말로 읽는 거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대만이에요. 대만. 우리가 보통 대만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대만이 타이완입니다. 또 몽골. 몽골 북쪽에 있죠. 지금 점선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몽골. 한국. 일본. 다 알고 있는 지역이고. 베트남. 베트남.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문화적으로 북부 베트남은 동아시아와 같은 문화. 앞서 나왔잖아요. 한자, 유교, 대승불교, 율령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실 베트남은 더 길어요. 아래로 쭉 더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볼 거고요. 지역들을 좀 보면 티벳고원, 티벳고원이라고 했죠 아까. 몽골고원, 몽골에 있겠죠. 화북, 화중, 화남. 화북, 중, 화남입니다. 화북지방은 주로 이제 이강.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강이 있어요. 하나는 이강. 이렇게 티벳고원에서 흘러가는 이강. 이강의 이름은 황허강이고 화공강 지역을 화북지방. 또 하나의 큰 강이 있어요. 역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의 이름은 창장강. 보통 양쯔강, 장강 이렇게 보통 불러요. 이 지역을 화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명칭보다는 강남지방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상하이, 난징 이런 지역들 다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자, 그 밖에 만주. 만주는 다 알고 있죠. 한반도 북부 지역이 있는 지역. 한반도는 한국이고요. 일본 땅 중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이 섬들이에요. 하나 섬 말고 요 여러 개의 섬들이 오키나와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역들 볼 수 있고 또 하나 문제 확인하기 문제. 지도 위에 유목 지역, 밭농사 지역, 벼농사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의 생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후 조건을 표시하자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강수량의 차이라고 했죠. 연 강수량 400mm가 안 되는 지역들. 여기는 유목 지역이라고 했고요. 유목. 연 강수량 400에서 600 사이 지역들은 주로 밭농사 지역이라고 했죠. 밭농사. 그리고 아래쪽 600mm가 있는 거기다 기온까지 높은 지역은 논농사 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인 단데 이걸로 좀 부족해 보여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뒷장을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이걸 하나 더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들도 좀 알아봐야 되고 지역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잘 없어서 좀 알아보려고 지도를 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먼저 봐야 되는 강은 중국에 있는 강들을 좀 봐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강. 아까 얘기했죠? 이 강. 요 강 뭐라고 불렀었죠? 네, 황허강이라고 불렀어요. 황허강. 이 강. 어이구 길다. 그래서 중국은 장강인데 장강을 일본말로, 아니 일본말이에요. 중국말로 표시하면 창장강이라고 부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가끔 나오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 요 강. 야오허강입니다. 야오허강. 요 강 세 가지는 자주 나오고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강 중에 하나가 어이구,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화이허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 중간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인데 이걸 화이허강이라고 불러요. 화이허. 화이허강입니다. 그래서 화중지방, 강남지방, 화북지방 이렇게 불러요. 자, 지역을 좀 보면 랴오동, 요거 우리 랴오동반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랴오허강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자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요하강이에요. 요하. 요하 서쪽이면 요서지방, 요하 동쪽이면 요동지방. 요동을 중국말로 읽으면 랴오동, 랴오둥입니다. 랴오둥. 그래서 랴오둥반도예요. 여기도 튀어나와 있는 반도 보이죠? 이 반도는 산둥반도죠. 산둥반도. 한국사 할 때도 자주 나오는 두 개의 반도가 있고 일본은 크게 아까 오키나와 봤죠? 오키나와. 이거 오키나와라고 했죠? 요 섬은 뭐 했죠? 이건 타이완이라고 했죠? 타이완. 자, 일본은 크게 네 가지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요 큰 섬, 아주 큰 섬, 조그만한 섬, 끝에 있는 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이 큰 섬은 홋카이도라고 합니다. 북해도라고도 읽어요. 우리나라 말.